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시간.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다른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확인하는 참된 집중을 찾아내는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으니 주의 사랑과 영광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하늘에서 메이고 내가 불면 불리리라 보좌의 축복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끝만에 끝만에 초월한 힘으로 이삭지 살림의 주님 주님 메이고 내가 불면 불리리라 보좌의 축복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 힘으로 이삼칠 살림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드립시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한 주간 누리다가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 이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현장과 또 이 사랑을 속에 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과 또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내 삶에 오신 예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한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나 함께 하시며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237 나라 살릴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망대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에게 맡기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빛을 전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